오늘은 2024년 10월 28일 저녁 8시 44분, 저녁 8시 40분, 밤이에요, 밤. 아브라함이 49살 이후, 49세 이후에 엘람 땅의 그돌라 오멜이 시날 땅의 니므롯 왕의 휘하의 장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람 땅의 그돌라 오멜은 시날 땅의 니므롯 왕이 통치하는 그 지역의 통치자, 장군이었었는데, 아브라함이 요 나이에, 요 기간 동안에 엘람 주변의 다섯 성읍을 정복했다.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 아브람 53세에서 64세 요 기간 동안에 엘람 땅 주변의 다섯 성읍으로부터 12년 동안 조공을 쭉 받아왔다. 그래서 엘람 땅의 그돌라 오멜이 아주 세력이 강성해져가지고 아브람이 53세에서 64세까지 12년 동안 조공을 받다 보니까 힘이 더 커지고 군사적으로 이렇게 강해져서 니므롯 왕을 자기의 위의 왕, 니므롯 왕을 반역했다. 그래서 니므롯 왕이 화가 나가지고 1881년 기원전 니므롯 왕이 105세에 아브람이 65세쯤 엘람 땅의 왕 그돌라 오멜을 이제 손을 좀 보려고 선제 공격을 했는데 오히려 니므롯 왕이 105세 왕이 오히려 전쟁에서 패배했다. 쉽게 말해서 다시 말해서 아브람 65세 이전에 12년 동안 엘람 땅 주변의 다섯 성으로부터 조공을 받아온 엘람 땅의 왕 그돌라 오멜이 세력이 강성해져서 시날 땅의 왕 자기의 왕을 반역한 이후에 시날 땅의 왕 니므롯이 화가 나서 105세에 70만 명으로 엘람 땅을 정복하고자 침공한 전쟁에서 오히려 시날 땅의 니므롯 왕이 70만 명에서 60만 명이 쓰러져서 침공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에 그 부하의 장군 엘람 땅의 왕 그돌라 오멜이 더 거대한 연합국의 통치자로 이렇게 강성해졌다. 창세기 14장 4절에 나오는 내용하고 그런 사건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65세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부터 엘람 땅의 왕 그돌라 오멜의 세력이 강성해지니까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는 다섯 왕들도 엘람 땅의 그돌라 오멜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해서 12년 동안 바쳤다. 아브라함이 65세 때부터 바치기 시작해서 76세까지 조공을 바쳤다. 자, 76세까지 아브라함 76세까지 바쳐오다가 아브라함이 75세, 76세는 이제 기근에서 요 마지막 차에 이집트를 이렇게 이주를 했었는데 이 기간 조공 13년 차에 아브라함이 이제 77세쯤에 이제 결국은 뭐 바칠 조공이 없다 보니까 심한 기근 여파로 해가지고 바치질 못하니까 결국은 그것을 반역으로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1868년 조공 14년 차에 아브람 78세 엘람 땅의 왕 그돌라 오멜 왕이 자기 부하의 왕 3명을 연합군을 구성해서 니므롯 왕을 포함한 연합군 80만 명을 꾸려가지고 정복전쟁으로서 소돔과 고모라를 쳐내려왔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다섯 왕이 엘람 땅의 왕 그돌라 오멜 왕과 전쟁을 해서 연합군에게 뭐 쉽게 패배하고 도주했다. 결국 이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를 싹 약탈해서 롯이 71세로 포로로 잡혀갔고 그 다음에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78세에 집에서 키운 일꾼들로 연합군 318명을 급히 꾸려가지고 야간에 엘람 땅의 왕 그돌라 오멜의 연합군에 이제 저 퇴각하는 그 후미를 추격을 해서 롯 외의 포로들을 구출해 왔다. 자, 야세르책 11장의 10절 엘람의 왕 그돌라 오멜이 함의 자손들의 가족들로부터 떠나서
그가 그들 함의 자손들과 싸우고 함의 자손들을 정복했으며 바벨탑 아브라함이 48세 때 일어난 바벨탑 사건 이후 아브라함이 49세쯤 돼서 엘람 땅의 주변 평지의 다섯 성읍들로부터 나가서 그들과 싸우고 그들 함의 자손들의 성읍들을 정복했으니 그들이 그돌라오멜의 통제하에 놓였다. 엘람왕 그돌라오멜 창세기 14장 1에 나오는 엘람의 왕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53세에서 64세까지 요 기간 동안에 야사르책의 11장의 11절, 야사르책의 11장의 11절, 그들 엘람 땅의 주변의 함의 자손의 다섯 성읍들이 그 엘람 땅의 그돌라 왕을 12년 동안 섬겼고 조공을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에게 해마다 세금을 내었다. 아브라함이 49세 이후의 사건들인데 엘람 주변의 함의 자손들 다섯 성읍들이 그 엘람 땅 그돌라오멜을 12년 동안 섬겼고 엘람 왕에게 세금을 12년 동안 조공으로 바쳤다. 엘람 주변의 도시들에게서 12년 동안 조공을 받아온 엘람의 왕 그돌라오멜 왕이 세력이 점점 커지고 결국 시날 땅 바벨로니아 시날 땅의 니므롯 왕의 세력에 도전하는 강한 나라로 성장했다. 결국 아브라함이 65세 때 시날 땅의 바벨론 니 왕이 화가 나가지고 엘람 땅에 그돌라오멜로 손을 보겠다고 해서 전쟁을 벌였는데 결국 암나펠 니므롯 왕이 70만 명이 그돌라오멜 왕 5천 명에게 전쟁에서 패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니므롯 왕의 70만 명 중에서 60만 명이 쓰러졌다. 그래서 역으로 시날 땅의 왕 니므롯이 암나펠이 이 엘람 땅이와 그돌라오멜에게 패배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 결국 엘람 땅의 왕 그돌라오멜이 자, 요 기간 동안에 엘람 땅의 주변의 다섯 성읍이 엘람 땅의 왕 그돌라오멜에게 12년간 조공을 바쳤다. 그러니까 요거는 아브라함이 65세 이전의 사건들이고 그다음에 아브라함 65세 때에 전쟁을 해서 결국 니므롯 왕이 패했다는 얘기.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65세 이후로는 이때부터 소돔과 고모라 다섯 성읍도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다. 이렇게. 그다음에 창세기 14장의 4절에 나오는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12년 동안 아브라함이 65세에서 76세 요 사이에 세금 12년 동안 세금 조공을 내다가 반역한 내용이 요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78세쯤 소돔과 고모라가 조공을 거부한 이유로 인해서 전쟁을 겪게 됐다. 시기적으로 이 앞에 나온 그 사건들은 최소한도 25년 전에서 14년 전에 일어난 요 때까지의 다른 사건으로 아주 오래전의 사건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53세에서 64세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다. 엘람의 주변의 함의 자손들의 성읍들이 엘람 땅의 그돌라오멜 왕에게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다. 엘람의 주변의 도시에서 12년 동안 조공을 받아서 엘람의 그돌라오멜의 세력이 점점 커지고 결국 시날 땅의 니므롯 왕을 세력에 도전하는 강한 나라로 성장했다. 아브라함이 65세에 시날 땅의 바벨로니아의 니므롯 왕이 105세 엘람 땅 그돌라오멜과 전쟁을 벌여서 거꾸로 니므롯 왕이 패배했다. 70만 명 중에 60만 명이 쓰러져서 패배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65세 1881년 이때부터 소돔과 고모라도 엘람 땅의 왕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다. 요게 나오는 창세기 14장의 4절에 나오는 그 요약이에요. 그래서 1881년 기원전 아브라함이 65세 가나안 1차 이주 시기에 엘람 땅의 왕 그돌라오멜이 반역을 했고 시날 땅 바벨로니아의 니므롯 왕이 전쟁을 선포하고 먼저 공격을 한 니므롯 왕이 105세 70만 명 중에서 60만 명이 쓰러져 가지고 그 엘람 땅 그돌라오멜 왕 5천 명에게 패전했다. 먼저 공격한 시날 땅의 왕 니므롯 왕이 군대 60만 명이 쓰러졌다. 그래서 이때부터
소돔과 고모라 지역도 엘람 땅의 왕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다섯 성읍이 요 기간 동안에 12년 동안 조공을 바쳐다가 아브람 76세에 심한 기근을 여파로 조공을 거부했다. 결국은 이제 77세 요 때에 여기요. 가난 2차 영구 이주한 이후에 아브라함이 요 때에 심한 기근에서 이집트로 이주했다. 또요 나이에 강제 출국을 당하지 베델로 다시 올라왔다. 올라왔을 때 창세기 14장의 4절. 아브라함이 77세쯤 소돔과 고모라 다섯 성읍이 조공을 거부했다. 그러니까 조공을 낼 형편이 안 됐는데 이제 그거를 반역으로 간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 때에 조공 13년 차에 아브라함 77세쯤 가나안 베델 거주할 때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다섯 명 왕이 엘람 땅의 왕 그돌라오멜의 조공을 거부했다. 그걸 반역으로 판단했어요. 그래서 엘람 땅의 왕 그돌라오멜이 반역으로 결정해서 거의 6개월간에 걸쳐서 전쟁 준비를 하고 구수물자 병력을 이동해서 거의 14년 차요 때에 아브람 78세쯤 엘람 땅의 왕 그돌라오멜 왕 더하기 3명의 왕 연합군을 결성해서 월등한 연합군 80만 명의 군사력으로 엘람 땅의 왕 바벨로니아 바벨 땅 해서 총 8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소돔과 고모라 지역까지 쳐 내려왔다. 내려오면서 전부 다 박살을 낸 거예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까지 다 박살이 나서 일방적인 정복 전쟁을 이렇게 일으켰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2차 영구 이주하는 그 내용이고 창세기 12장 1절이고 1871년 기원전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에 데라 145세 요때는 데라가 145세요. 데라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영구 이주했다. 창세기 12장의 1절을 읽었을 때 잘못 이해를 하면 아비데라가 사망한 이후에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이주했을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실제 예를 들어보면 영문판 리빙 바이블의 초판 1972년에서 74년대 인쇄된 옛날 그 성경 영문판 성경을 읽어보면 제네시스 12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아비가 사망한 이후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 번역을 이제 잘못했는데 이때 아비데라가 145세로 아직 생존하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75세에 친척들이 거주하는 하란 아브라함이 요 나이 동안에 갈대아 우르에서 정적망명을 해서 하란을 이주한 지 23년 차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영구 이주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포함해서 하란으로 다시 돌아간 방문 기록은 없고 하란 51년째 거주할 때 아비데라가 173세에 둘째 형 나홀이 135세일 때 아브라함이 103세 때 이삭이 3살 때 젖대는 날에 잔치에 참석을 했다. 그러니까 아비데라가 173세하고 둘째 형 나홀이 135세가 아브라함을 103세 때 방문한 거니까 이삭이 3살 때 젖대는 날을 잔치에 하란에서 이 가나안계 남쪽 부엘세바 쪽으로 잔치에 참석을 했어요. 그때까지는 아직 부엘세바라는 도시명은 없었고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요 나이 때는 아직 부엘세바라는 명칭을 얻기 전이에요. 그래서 아직 도시 형성 전에 광야 부엘세바 지역으로 이해를 한다. 그래서 자, 1843년 야세르체 영문 번역 및 한글판에는 팔레스타인으로 기록이 돼 있고 아직 도시 형성 전이라서 부엘세바라는 지역으로는 아직 기록이 안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103세에 이삭이 3세 젖대는 날에 잔치를 했는데 51년째 거주하는 하란에서 데라가 173세, 나홀 둘째 형이 135세. 이제 아버지하고 둘째 형이 팔레스타인 부엘세바 지역으로
방문을 해서 이삭 세 살, 젖되는 날 잔치에 참석을 했다. 그래서 이삭 세 살에 젖되는 날 참석한 사람들은 데라, 그 다음에 나홀, 그 다음에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 156세, 또 예루살렘 땅에서 큰 조상, 살렘의 왕 멜기세덱 제사장, 멜기세덱은 셈이에요, 셈. 그 다음에 또그 셈의 증손자 에베르하고 328세, 셈은 493세, 또 여러 사람이 이삭 젖대는 날 잔치에 참석을 했다. 자, 야사렛 책의 21장에 4절을 이렇게 보면 이삭이 3살 젖대는 날 잔치에 참석한 그 기록이 있는데, 야사렛 책 21장의 4절, 그 아이 이삭이 자라고 젖을 때니 이삭이 3살에 젖대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에 예루살렘 땅에서 큰 조상 살렘의 왕 멜기세덱 제사장 세메셈 493세, 또 증손자 에베르와 그 살렘 땅의 위대한 모든 사람들과 팔레스타인의 그랄 땅의 왕, 팔레스타인 지역의 왕, 그랄 왕이에요. 아비멜렉 156세, 또그 신하들과 그의 군대장관 비골이 그 잔치를 즐기고 먹기 위해서 왔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세 살, 이삭이 젖대는 날에 베푼 잔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173세, 또 그의 둘째 형 나홀이 135세,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자들과 함께 하란으로부터 왔다. 하란에서부터 이 부엘세바 여기 명칭이 붙기 전까지 직선 거리가 약 850km 장거리 여행으로 부지런히 걸어서 27일, 더구나 이 나이 많은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가축 및또 여행 중 먹을 거리, 식량과 천천히 걸어서 한두 달을 걸릴 거리인데, 이는 사라 95세, 93세에게 아들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을 듣고 그들이 크게 기뻐했기 때문이었다. 역시 사라도 이 데라의 손녀딸이에요. 데라의 손녀딸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때 10세대 아브라함 101세. 자, 아들 11세대, 10대손, 이삭이 태어난 첫해 홍수 직후에 루의 아들 수룩이 죽었다. 수룩은 230년을 살고 죽었다. 자, 야사렛 책의 13장의 22절, 야사렛 책 13장 22절, 야와께서 하란에서 아브람 75세에게 이르되 나타나셨을 때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게 20년 전에 아브람이 55세에 때 말했던 그 말하기를 해서, 고 20년 전에 55세 때 말한 거하고 아브람 75세하고 그 같은 얘기를 또 반복하고 있어요. 자, 1845년 기원전 이삭이 한살때 그랄에서 떠나 남동쪽으로 40km 떨어진 부엘세바, 아직은 팔레스타인으로 이미 이주한 것 추정하는데, 이삭은 그랄에서 출생을 했고, 이삭이 한 살쯤에 그랄을 떠나서 팔레스타인, 부엘세바로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 팔레스타인으로 이미 이주한 것으로 추정하는데, 야살의 책, 영문 번역본에 3살, 이삭이 3살, 젖대는 날에도 팔레스타인으로 기록하고 있다. 갱기록, 영문판에는 팔레스타인으로 기록하고 그랄 땅에서 남동쪽으로 40km 떨어진 도시, 명이 붙기 전에, 부엘세바의 이 명칭을 얻기 전에 그런 광야로 이렇게 이해를 해요. 1843년 야살의 책에 영문 번역 및 한글판에는 팔레스타인이 거주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103세, 이삭이 3살, 젖대는 날 잔치에도 하란에서 데라가 173세, 또 나홀이 135세, 이렇게 해서 젖대는 날에 잔치에 참석을 했다. 또 그랄 왕 아비멜렉이 156세가 참석을 했고, 예루살렘 땅에서 큰 조상 살렘 땅의 왕 멜기세덱 제사장, 멜기세덱 1세대,
셈 493세, 또 증손자 에베르가 328세가 참석을 했다. 자, 야살의 책이 2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야살의 책이 22장에 31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1837년, 데라가 180세에 또 다른 아내, 벨릴라와 혼인했다. 자, 22장에 31절, 나홀이 141세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179세쯤, 당시 아브라함이 109세쯤에, 데라가 그의 노년에 또 다른 후처 아내를 취하였으니, 그녀 이름이 벨리아였다. 1836년, 그녀가 임신해서 그에게서 아들을 낳았다. 그 데라가 180세에 그의 이름을 조바라 불렀다. 그래서, 데라의 아들이, 나홀과 아브람만 있는 건 아니고, 그 조바라는 또그 아들이 있고, 이 아들이 또 후손을 낳아서, 1836년에 데라가 180세에 조바를 낳은 후에 25년을 더 살다가 사망했다. 데라가 180세에 또, 아브람이 110세 때 혼인했고, 재혼을 했어요. 아, 이삭이 10세 때, 노년에 혼인했고, 기록이에요. 그 다음에, 데라가 205세에 죽었으니 아브라함이 135세, 또 이삭이 35세쯤에, 35세, 아브라함이 135세, 데라가 사망했다. 이삭은 아직 혼인하기 전이고, 데라가 죽을 때 그의 나이는 205세였다. 그가 하란에 묻혔다. 1811년, 데라가 205세로 사망했다. 1806년, 데라의 아들 조바가 30년을 살고 그가 그 후손 하나 둘세 명을 또 낳았다. 그러니까 조바가 30세에 또이 아람 또 얘또 이렇게 세 명을 낳았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까지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 요 30년 전에 또요 아들들이 있는 거예요. 자, 데라의 아들 조바가 아람에게 세 아내가 있었다. 그가 열두 아들과 세 딸을 낳았다. 여호와께서 조바의 아들 아람에게 부와 재산 많은 가축대 소양을 주셨으니 그 사람이 크게 번성하였다. 37절 조바의 아들 아람과 그 형제 그의 모든 식구가 하란을 떠나 그들이 찾을 수 있는 곳을 이제 자기들이 이제 찾을 것을 이렇게 찾았다.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런 그들의 재산이 하란에 머물게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더 이상 나홀의 자녀들,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란을 떠나서 또 새로운 정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바의 아들 아람이 그 형제들과 함께 나갔다. 그들이 동쪽 나라로 가서 먼 곳에 한 고들짜기를 발견하고 거기에 살았다. 거기에 성읍을 건설한 거예요. 거기에 한 성읍을 건설하고 그곳의 이름을 그들이 맏형, 아람의 이름을 따라서 불렀으니 그것이 오늘날까지 아람 조바다. 아람 조바. 그래, 아람 나라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으로 이주하고 또 데라가 205세에 사망하는 것까지. 자, 여기까지.